밥은 늘 물에 말고요? 반찬은 잘게 자릅니다. 아이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나 씨를 위해서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씹을 때마다 잇몸이 시리고 아파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 낳고서 치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질기거나 딱딱한 이런 음식들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좀 먹기 편하게 이렇게 좀 물에 말아 먹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치아. 일단은 잇몸에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그 염증 치료를 못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게 돼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6개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40대의 임플란트가 벌써 6개입니다. 살림하랴 일하랴 미처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사이 전신 건강이 무너져 내린 그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녀의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검사 잘 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통증이 주로 무릎의 앞쪽에 있으시다고 그랬죠? 네. 그 물렁뼈가 좀 약해지는 그 이제 관절에 무릎뼈 연골연화증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이제 허리는 이제 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 다섯 번째 요추 허리뼈 뒤쪽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뼈가 끊어져 있어요. 이제 뭐 거기도 이제 디스크 뭐 협차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혈관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혹시 혈관에도 문제가 있나요? 정맥에 있는 혈류가 약간 역류되는 소견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정맥에 대해서 이제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혈관에서까지 이상 신호 발견. 무엇보다 건강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뭐 단백질 중에서 콜라겐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우리 몸에 그 구성하고 있는 여러 뭐 장기라든지 피부, 뼈, 근육, 혈관 내벽 이런 부분에 구성 자체도 떨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혈관에서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이 탄력성의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